아이템의 소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 짠! 락보드 이펙터 케이스입니다. 2019년 듀오 모델이고요. 얘는 킥백까지 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킥백은요, 그냥 평범해요. 굉장히 뭔가 빈티지스러움도 약간 묻어있어요. 뭔가 바람막이 같은 재질? 네, 바람막이 그 자켓 그런 재질이 조금 느껴지는데요. 안에 여기 주머니도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케이블이나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안에 이렇게 보시면 되게 가벼워요. 우선 자, 짠! 여기에 리사이클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리사이클링이 되나봐요. 이거는 자, 짠! 열면 오, 벨크로랑 뭐 포함 다 돼 있어요. 뭐 나사, 뭐 타이 케이블, 벨크로, 여기 나사까지도 볼트 너트까지.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펙터를 올려놓을 때 모든 필요한 이런 장비들, 여기 이렇게 렌치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모든 장비들이 다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여기 설명서도 있네요. 네, 두 장이나 있네요. 같은 건데. 네, 이렇게 이펙터를 고정시키면 된다는 그런 말이죠. 전체적으로 얘는요, 듀오 2.1 사이즈예요. 이게 무게는 한 720g 정도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죠. 1kg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페달보드랑 그리고 프로 킥백, 이 소프트 케이스랑 그리고 뭐 룹 타이, 뭐 테이프, 케이블 타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견고하고 가벼운 이제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골드롤드 알루미늄 재질, 그리고 페달에 좀 쉬운 올림을 위해서, 이지 마운팅을 위해서 슬롯 디자인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높이가 있죠. 네, 그리고 좀 이쪽이 뭐 굴곡이나 이런 게 없고 완벽하게 좀 평평하게 그렇게 상판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 파워 코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맨들맨들한 그런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보면 이제 트레이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안쪽에 파워 서플라이나 이런 얇은 파워 서플라이 솔루션 락보드가 이제 호환이 되어, 그래서 안쪽으로 좀 넣을 수 있게끔 공간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칸으로 이렇게 하나 두 개에서 가운데가 뚫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상판이 한 개의 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은 이펙터를 마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걸로 해서 유형 디자인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넣을 수가 되어 있네요. 우선 이렇게 나뉘어진 것들은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미니 페달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좀 빠지거나 해서 좀 위험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상판이 하나라서 그건 참 이쁜 것 같아요. 상판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벼운 재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이펙터 페달보드라고 생각이 드네요. 67,000원. 와우. 케이스랑 보드랑 안에 벨크로 이런 악세사리까지 다 합해서 67,000원. 굉장히 뭔가 득템하는 그런 기분으로 페달보드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페달과 함께 페달보드에 마운트 해보시죠. 네, 락보드 이펙터 케이스 듀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